발빠른 투자 정보, 손쉬운 주식 투자, 5스텝 톡방 오늘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 #3232로 문자 보내주세요. 9월 15일 수요일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모두 외국인의 매수 속에 소폭의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매주 수요일은 수익에 수익을 더해주는 이희근 대표와 성공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 코스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 오늘장 특징과 함께 내일장 전략 전해주시죠. 네, 오늘 특징 업종으로는 메타버스 관련주입니다. 정부가 2025년까지 공공부문 메타버스 확대를 위해서 2조 6천억 원 투입한다고 밝히면서 메타버스 관련주 이노뎁 상한가, 써닉시스템 14.00%, 자이언트스텝 3.46% 등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테마는 올해 계속해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추석 명절을 앞두고 추격 매수는 자제합니다. 보유하고 계시면 내일 상승 시 수익 실현 후 명절 이후 조정 시 재매수 전략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보통 추석 연휴 전날은 개인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하락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 연휴 기간인 9월 21일, 22일 FOMC 회의가 있습니다. 이번 FOMC 회의에서는 테이퍼링이 결정된다면 추석 연휴 다음 날 단기 하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과 모레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무리하게 매매하시기보다는 시장을 관망하시고 매수는 추석 연휴 이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전화 연결 감사합니다. 주식에 대한 유익한 정보 유튜브 SBS 비즈 증권 구독과 함께 카카오톡 채널에서 SBS 비즈 5스타를 검색 후 친구 추가하시면 만나볼 수 있습니다. 든든한 주식 파트너 5스타와 함께 언제나 성공 투자하세요.